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신 카카오 AI 정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외목 정석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외목이란 이걸 말하는데요. 3-5자리입니다. 화정, 소목, 삼삼, 고목. 그런데 외목이죠. 외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제 외목 정석을 강의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외목 정석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만큼 변화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변화도가? 많아요. 많아요. 네,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라요. 내 시간에도 모자라니까 우리는 한 걸음씩 갑니다. 네, 원래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라고 해서 네, 하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 외목에 뭐 손을 빼는 거 말고 이제 우리는 걸침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크게 하나, 둘, 네 가지 방법의 걸침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하나, 둘.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참고로 네,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패스하고요. 요렇게 걸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참고로 네, 이게 두 번째로 쉽고 오늘의 주제는요. 삼삼으로 걸치는 것입니다. 삼삼으로 걸치는 것에 대해서 카타고 40블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외목 정석 아예 모르니까 그냥 새로 배우면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성인 회원분들 이제 기존의 정석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 정석을 잊어버리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일 다행이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나서 새로운 정보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어떻게 두죠? 대기? 날일자. 날일자를 두죠. 참고 삼아서 예전 정석을 알려드리면요. 알파고 이전 정석에서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이건 예전 정석이에요. 참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붙이고, 끊고. 네. 여전히 지금 시중의 기원에서는 이렇게 두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늘어야죠. 여기서 흙이 다음 한 수가 어디였죠? 옛날 정석에서. 네, 여기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들면. 네,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을까요? 붙여서? 살아있지 않죠? 네, 이 돌은 못 사는 형태입니다. 두 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 정석에서 네, 흙이 어떻게 뒀었죠? 흙이 요렇게 찍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오래된 정석이에요. 이걸 두고 네, 날일자를 하고요. 네, 많은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 정석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 정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게 옛날 정석이었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알파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거는 옛날 정석이고. 자, 과연, 네, 우리 아카데미에 들어온 최신판 인공지능 카카고 40블록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루키 사모님, 어떻게 두는지 아시나요? 합점. 맞습니다. 합점이에요.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아! 여기서 어떻게 두죠? 네, 젖혀야 되겠죠? 여기서 대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느는 거, 두 번째로 이렇게 젖히는 수인데요. 먼저 느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늘면은 미시고, 네, 여기에서 반드시 한 칸에 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카타고가 얘기를 해요. 혹시, 조혜연 사모님이, 뻥을 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은 저기 가서 바로 돌려보십시오. 네.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대세점, 여기를 둡니다. 이것이 카타고의 가르침이에요. 잠시만요. 쇼! 오! 아니. 자꾸 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태국에서 우리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하나 밀면은 이건 안 좋아요. 저는 이제 하나 더 미는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하나 더 밀면은 여기를 밀어봤을 때 그만큼 미는 파워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수를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막 취중하고 이런 게 좀 기분이 찝찝해서 저는 이걸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뛰라고 하고요. 여기서 백은 이걸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33을 들어가라고 카타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이것이 정석입니다. 네, 아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다음 한 수가 어디일까요? 같이 젖히죠. 그렇습니다. 정답. 같이 젖힙니다. 그러면 양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줘야 되겠죠? 네, 믿어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흙이 망했다라고 했어요. 예전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는 이거는 절대로 두지 마라.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런 속수를 두면은 바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카타고가 인정한 정석이에요. 정석.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젖히면 이거를 둬서 이거 만족입니다. 네, 걸리면은요. 그때 이제 이쪽으로 걸쳐가가지고 한 판의 바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 이걸 정석으로 외워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여기서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 네. 끊으면 언뜻 보더라도 지금 백이 잡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자, 이걸 두시고 단수 쳐요. 네, 여기서 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축은 어떻죠, 여러분? 축? 축은 누가 좋아요? 흙이요. 흙이요. 네, 왜냐면 여기 허점이 있죠? 그럼 여기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 두면 이렇게 맞았을 때 네, 축은 흙이 좋아요. 한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바둑은 어떨까요, 바둑은? 누가 좋죠? 백이요. 흙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거는 바둑이 끝났어요. 여기 둬가지고 이거 뭐 이거 선수입니다. 선수 하시고 이렇게 둬서 이것은 먹고 망한 결과.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불량식품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불량식품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팔아요. 오, 솜사탕이다. 오, 맛있겠다. 먹는데 먹고 나서 속이 안 좋아지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바둑도 안 먹는 게 더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호구를 칩니다. 네, 호구 쳤을 때 또 우리가 대응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주. 지주. 네, 지주. 네, 이어야 되겠죠? 네, 이으면 어떻게 드실까요? 3A2. 3A2. 네, 요렇게. 여기서. 젖혀. 네, 젖히기 전에 하나 해놓으셔야 되는 게? 단수를 치셔야죠. 네, 단수 치시고. 요렇게. 네. 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볼게요. 치중 좋습니다. 하나 미세요. 하나 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미시고요. 여기로 하나 들여다봅니다. 선수죠. 못 밀어요. 이거 두고 젖혀서 죽으니까. 이걸 두시고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따라라라. 요것도 흙이 매우 뭉친 형태예요. 이것도 카타고가 백으로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흙이 피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백이 젖혔을 때 다시 한번 네, 2단 젖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걸로 정확하게 5대 5가 나옵니다. 5대 5가 나와요. 네, 이걸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아, 이제 33 들어가는 거 전혀 무섭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저의 카타고 해설이 너무 명쾌해서 질문하실 게 없죠.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일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참고로 이렇게 두시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한 칸을 뜨십시오. 한 칸을
칸을 띄고 나와서 나와서 끊는 곳을 먹으세요. 이쪽으로 끊으면 여기를 먹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먹어서 이거 만족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얘 한 칸 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제. 자, 여기를 줬습니다. 백이. 이런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기원에서 우리 고수분들이, 기원 1급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법이에요. 자, 여기서 흐름 어떻게 줄까요? 자, 그게 다음 한 수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렬. 네, 이거 막으면? 막으면 똑같아지죠? 아까 여기서 이걸 두고 한번 밀고 다시 한 칸 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건 쉽고요. 여기를 줬을 때는 당연히 다음 한 수가 축도 좋으니까요. 여기를 둡니다. 네, 카타보왈. 네, 카타보가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요. 요렇게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매우 신기하죠? 네, 다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뭐 기사긴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정거리 맞았으니까 대약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걸 줬을 때 이걸 꼭 젖혀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만약 안 젖히고 그냥 두면은 빠졌을 때 조금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젖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손을 대지 말고 이렇게 벌리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삼삼 들어왔을 때 정석, 카타보와 함께하는 정석 살펴보셨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 사모님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네. 네, 다음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볼 것은요, 요렇게 걸치는 것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요렇게 걸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삼삼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네, 요거. 대사백변이라고 불려요. 이거를 내가 100%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때까지 한 명도, 제가 바둑 둔 30년간 단 한 분도 못 만나봤습니다. 바로 요거죠. 자, 이 그림에 관련해서 제가 박사모님하고 같이 바둑 대사전을 이따만큼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의 수업은 네, 인공지능 카타보를 돌려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둑 대사전 플러스 인공지능 카타보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외목을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7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안이었습니다.